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방공 시스템을 뚫은 건 엄청난 양의 값비싼 미사일이 아닌 단 한 대의 드론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에 약점이 발견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스라엘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4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은 초기 조사 결과 헤즈볼라의 무인 항공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가 목표물 타격 직전 다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조사를 종합하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다각적으로 공중 공격했습니다. 북쪽을 향해 단거리 로켓을, 이스라엘 북부 항구 도시 하이파를 향해 정밀 로켓 3발을 발사했습니다. 드론은 총 3대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대는 해군에 격추됐고 다른 한 대는 아이언돔에 요격됐습니다. 나머지 한 대는 제트기와 헬리콥터로 추적했고 전자전 조치로 방향을 잃게 만들었다고 이스라엘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이후 레이더에서 사라져 30분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가 목표물 타격 1분 전 다시 레이더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무인기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고 다시 나타났을 때 이를 드론으로 식별하지 못해 경고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헤즈볼라는 전날 오후 7시께 국경에서 약 65km 떨어진 이스라엘 골라니 여단 기지를 드론으로 타격했습니다. 충돌 지점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장 사진으로 볼 때 기지 식당을 공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국은 병사 4명이 사망했으며 피격 당시 전투 훈련 중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인 5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40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격은 저녁 식사 시간에 이루어졌고 조사관들은 시기와 장소가 의도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라니 여단은 이스라엘 정예 보병 부대로 레바논 지상 작전 일환으로 배치됐습니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드론은 이란산 미르사드-1으로 분석됩니다. 오르납 이즈라이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CNN에 이 같은 드론은 크기가 작고 매우 가벼우며 레이더 신호가 매우 낮아 탐지하기 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헤즈볼라는 하이파의 민간 및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한 9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역시 이스라엘군에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에도 예멘 후티반군이 발사한 드론으로 텔 아비브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최소 10명이 다쳤습니다. 당시에도 공습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미즈라이 선임연구원은 이란과 그 동맹들이 드론을 이스라엘의 약점으로 파악했다며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때마다 그들은 또 다른 공격 방법을 찾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을 계기로 헤즈볼라의 무인 항공기 생산, 유지 보수 및 운영을 담당하는 127 부대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골라니 여단 훈련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베이루트를 포함한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를 무자비하게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상 월드 디펜스였습니다.